이번 SCP는 완전 급이 다릅니다. 파싸 긴장하세요. 바로 이겁니다. 으아! 저게 뭐야? 아, 이것도 가상 화면입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휴, 다행이다. 그런데 저거 도마뱀인가? 악어? 이건 바로 SCP-682!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죽지 않는 파충류! 등급 케테르! 인간의 언어로 대화할 수 있을 만큼 고도의 지능을 가진 SCP! 하지만 이 녀석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! 힘과 스피드! 그리고 반사 능력의 최강자! 하지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아무리 해를 입어도 다시 살아나는 초재생 능력! 살아있건 죽어있건 따지지 않는다! 전부 먹어치워서 에너지를 얻고 크기를 자기 마음대로 줄였다 커졌다! 오 마이 갓! 헐, 완전 불사신인데? 그럼 지금 진짜 SCP-682는 어디에 있는 거죠? SCP-682는 두께 25cm의 강판으로 만들어진 방 안에서 격리되어 있습니다. 바로 저겁니다! 으아! 엥? 저거 수영장 아니야? 가까이 가서 살펴보자! 그러자! 안 돼요! 스톱! 저 액체는 강한 산성 물질입니다! 저 녀석은 지금 코 속에 있는 여과기로 끊임없이 재생물질을 분리해내는 중이라고요. 재생물질? 682는 엄청난 재생 능력으로 신체의 87%가 파괴되어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. 87%? 와 대박! 그럼 혹시 682를 일부러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? 맞아요. 그래서 산성물질을 채워넣은 것이랍니다. 어 맞다! 682는 영어랑 불어도 할 줄 안다면서요. 봉주르, 헬로. 쉿, 조용 조용. 에? 녀석은 갑자기 폭주할 수 있단 말이에요. 자극하거나 말을 거는 것은 절대 금지. 조용 조용. 에? 자기가 더 시끄러우면서. 그럼 다른 SCP를 이용해서 682를 잡으면 되지 않나요? 맞아요. SCP도 엄청 많다면서요. 에휴, 그게 우리가 안 해본 게 아니라고요. 지금부터 SCP-682의 실험 전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SCP-682대 공구류 부끄럼쟁이. 서로를 보고 27시간 동안 비명만 지르며 싸우다가 결국 공구류기 도망치려고 해서 실패. SCP-409 전염성 결정체. 682가 처음엔 결정에 박혀 데미지를 입었으나 이후 면역이 생기며 반응 없음. 실패. SCP-079 오래된 인공지능. 적대심은커녕 079와 채팅을 치며 대화했던 682. 둘이 꽤 친해졌다는 썰. 그래서 실패. SCP-999 간지럼 괴물. 682는 999에게 험한 말을 하면서도 간지러워서 계속 웃다가 실험 끝. SCP-524 잡식성 토끼 월터. 682는 토끼 월터에게 다리를 뜯겼으나 계속 도망다님. 결국 쫓아가던 524가 저질 체력으로 포기하면서 실험 끝. SCP-689 실패. SCP-017 실패. SCP-173 땅콩이도 실패. 더 많은 이야기는 SCP 재단 사이트를 참고하세요. 갓파리 아니 682를 우리가 상대할 수 있을까? 그러게 솔직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. 저기 그런데 말이야, 너희들 막 뭔가를 소환하고 그러던데. 맞아, 고스트. 그것 좀 소환해주면 안 될까요? 뭐? 고스트를?
소환할 때 진짜 멋있던데요? 제발 부탁드립니다. 플리즈! 한 번만 딱 한 번만! 한번 해볼까? 하지마! 위험해! 에이 모르겠다! 한번 해볼래! 하리야! 소환! 유파리를 상대할 고스트!